자, 이제 97페이지에 신제도론. 자, 이건 전반적으로 C급 정도 됩니다. 신제도론, 구제도론 차이점, 출제 포인트. 유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미선택, 역사론, 사회학. 그세 가지 형태 유형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 형태를 묻는 것들이 C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에 새롭게 등장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도에 그 과거 입법고시 문제에서 한 15년 전에 문제가 한번 등장했고, 7급 국어 문제는 7년도, 8년도에 문제가 등장했다가 잠깐 격감했다가 또 문제가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특히 이제 행정학 논문을 발표하는 거 보면은 석박사학위 논문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 연구 영역에 근거한 논문들을 보면은 신제도론 자체에 근거하여 글을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라고 기원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신제도론은 칠판을 잠깐 보자. 사회과학은 자, 1945년 1966년으로 보자. 자, 요 45년도 이전까지의 연구 방법 가운데 제도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각종 여러분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국가공무원법 그러면 공무원 제도, 인사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의 인사제도는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다고 그냥 기술한 연구, 소술한 연구 이걸 보통 우리는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조직법에 각종 정부 조직에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상 정부 조직 제도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고 연구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한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각종 이런 법률 자체에 근거하여 그 행정 현상 자체를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멍땅 다 법률적. 특히 행정학 이론 가운데 지방 행정론 파트는 거의 다 법률적 제도론 접근이야. 지방자치법에 나오고 있는 각종 제도를 그대로 기술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데,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고전적 연구를 대표하는 거야. 자, 근데 이 45년 뒤에 이런 제도론적 접근 자체를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야,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 있는 인간의 선호와 인간의 행위가 어떤 현상을 결정하는 게야. 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호를 연구한 이론이 탄생합니다. 자, 인간의 행위, 행태를 연구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행태론적 접근이에요. 그다음에 각 개인의 선호를 규명한 것을 보통 우리는 개체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개인주의 방법론 같은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60년대까지 지배를 해. 자, 그러나 60년대 이후에 사회과학에서, 인접사회과학에서는 야, 니들 그동안 얘기한 제도론하고 지금 얘기한 그 행태론하고 여러분들 개체주의 방법론은 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제도 안에 있는 인간의 선호와 인간의 행태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여러분들. 상상해 봐. 그치? 그러면 제약받은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또 제도를 만들어 안 만들어? 새로운 법률을 개정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야, 제도하고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인간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인간의 선호의 행위를 제약하고 또그 제약본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게 새로운 또 제도를 만들어 만들어 만들죠. 그래서 제도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이 탄생하는데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신제도론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자체는 크게 세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해. 얘기했던 여러분들 경제학 유파가 있고 그리고 정치학에서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사회학에서 만든 여러분들 제도론이 있어요. 경제에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냐? 우리는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이라고 얘기하고 정치학에서 만들어진 것을 역사론적 신제도지. 사회학에서는 말 그대로 사회학적 아니면 사회문화적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제도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세 가지로는 잘 보자.
경제학의 이론을 정치학이 수용하고 비판하고 또 이것이 앞에 걸 비판하고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각자 독자적으로 연구가 돼. 서로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론상의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물론 공통점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제도의 유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뭐가 있는지 그 형태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배우는 게 시험 문제 아니야. 시험 문제니까 시험 문제는 먼저 이걸 여러분들 구제도라고 그래. 뭐란다? 구제도. 이 구제도하고 신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로. 한 문제고, 그리고 각각 유파의 성격 묻는 게한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신제도론적 접근 자체는 여기 보자. 직접적으로는 요 행태론하고 개체주의에 대한 반발로부터 탄생을 한 거예요. 야, 행태론, 니들 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해야 되는데 규명 안 해서 하고 비판한 우등성한 이론이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대두로 한거 보자. 자, 60년대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좀 얘기했죠? 대두가 된 이론은 행태주의 방과, 그 다음, 방문원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강론에 대한 반발로부터 등장했다, 안 했다? 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 정치학 여러분들, 뭐 사회학 학자들 요지 마세요. 자, 그러면 쌍거로 이번에 제도의 범위와 개념 나온 거 보자. 1번.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는 미칠천하 행태주의와, 그다음 물어놨어요. 원자적 설명이론. 이 원자적 설명 이론이 바로 뭐냐? 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적 설명 이론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놨고. 두 번째. 또한 구제도는 제도의 성격을 기술. 자, 기술 한자 나온 거 봐. 한자. 테크닉이야, 데스크립티브야. 데스크립티브, 묘사하다 그거 아니야, 묘사. 제대로 그냥 묘사하나? 자, 내가 얘기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정연이를 내가 여러분들 기술해 볼게, 기술. 정연이는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술이 있고, 귀가 있고, 얼굴도 갸름하고, 내가 키도 크고. 그러면 내가 정연이가 1호이다고 사실을 그냥 묘사한 게안한 게야? 한 거죠. 이게 여기서 파악한 기술이야. 기술, 한자. 묘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신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동기, 또 제도가 인간 행위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또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기능이나 효과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신제도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유파가 있다고 했죠? 거기 세 유파가 쭉 나왔어요. 합리 선택, 역사, 사회학 세 가지 나왔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어나 연구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일본의 제도란 사회 구조화된 측면이란 말이 나와. 여기서 구조란 말은 여러분들 오랜 역사 과정을 형성,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정형화된 여러분들 패턴 유형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말이 더러워요, 여러분들. 길어 안 길어? 그리고 오히려 이러면 그 말을 들으면 말이 더 어려워져. 그래 안 그래?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정형화된 패턴, 그럼 말이 좀 어렵잖아. 안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구조는 쉽게 인간 약속의 산물이야. 인간 약속의 산물. 각종 여러분들 법률, 인간 약속의 산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자, 근데 약속의 산물은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보세요. 문화, 민습. 이것도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인간 약속의 산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장래 예식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게안한 게야? 장래 예식은 어디서 학교에서 해야지, 직장에서 해, 장례식장에서 해. 장례식장 가서 하잖아,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검정색 옷 입어요, 남자들 여러분들. 뭡니까? 빨간색 옷 입어. 입잖아. 약속의 산물 이렇게 하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제도는 제도를 법률로만 해석했지만, 신제도는 제도를 폭넓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법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지금 문화, 민습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자, 우리 여학생들 요새 머리 스타일 유행이 뭐야? 아마 여러분들 카트한 머리가 없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카트 머리는 한 명도 없어요. 단발머리라든가 이긴 머리를 뭐라 그래? 좀. 단발머리라 그러나? 우리 정현이는 단발머리지. 단발머리. 긴 머리? 그 뭐라 그래? 단발머리. 대부분 단발머리든가 이게 보자. 그러면 요새 여학생들이든가 여성의 머리 스타일은 커트가 아니라 뭐가 유행해? 단발머리야, 약간 긴 머리가 유행을 한다, 안 한다?
하죠. 근데 여러분들, 나만 카트를 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유행에 의해서 제약을 좀 받아 안 받아? 하죠. 야, 나도 유행에 따라 머리를 좀 단발머리 바꿔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해야 하네. 괜히 얘기했네. 유형도 제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행도.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보자. 요새 여러분들 보자.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유행이 민감한데, 청바지 바지가 여러분들, 당구 바지 미안합니다. 아니, 청바지도 이런 바지 모양이 유행을 탄다. 한때 나팔 바지의 유행이 있잖아. 나팔 바지 그럼 누구 노래야? 강남 스타일 누구? 싸이가 나팔 바지 할때 나팔 바지 유행이었나? 아니었나? 그럼 나팔 바지는 여러분들 보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팔 바지 입고 있다 그러면 나도 나팔 바지 입어 안 입어? 입죠. 왜? 그것도 바로 뭐냐? 유행이 나의 행위에 제약을 준게안준 게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제도 자체는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니은벌에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며 제도란 맥락, 맥락은 상황과 같은 말이야. 자, 제도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인 행위는 규칙성을 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학원에 시간표가 있어 없어? 그렇죠? 자, 행사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에 1시 50분까지 수업 시간이야, 정확하게 50분 이렇게 10분 쉬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보통 미안합니다.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2시 전후에 수업이 끝나 안 끝나? 끝납니다. 근데 10시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12시에 끝내? 아니죠. 거의 매주마다 하는 것이 10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야 해. 끝나는 시간은 선생님이 거의 여러분들 50분이나 그 2시 그때 수업을 끝내 안 끝내? 끝내죠, 여러분들. 그 이게 규칙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도가 여러분과 나의 행위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얘기한 니은 그 표현이야. 선생님 보자. 그럼 제도에 의하여 우리의 행위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집에 가면 집에서 얘기하는 어떤 여러분들 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해. 해야 되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룰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도 여러분들 강의 시간이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연구소에서 있다 보니까, 각종 연구할 때 회의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나도 행동을 해야 해.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에 들어갔다 하면 집에서 요구하는 상이 있어 없어? 그 상에 따라서 제약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인간은 여기 보자. 사회가 전혀 안된 인간을 과소사회라 그래. 뭘 한다? 과소사회야. 자, 그 다음 나온 거 봐. 과소사회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원자된 과소사회라면 사회가 전혀 안된 인간을 얘기해.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인간을 얘기해. 선생님이 과소사회된 인간이 여기 보자. 오늘 수업 10시부터 해야 되는데, 나 오늘 학원 나기가 싫어. 수원석 여기가 너무 멀고, 짜증이 나. 그래서 아침에 에라 모르겠다. 잠을 더 자고 난 다음에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학원에 전화를 해. 오늘은 수업을 수원서 하니까 학생들 수원으로 집합. 그래서 12시까지 어디로 오느냐? 수원성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이름들 한 번도 안 가보고. 서울에 여러분들 남문이라고 있어. 남문에 유명한 통닭 골목이 있어. 그래서 거기 통닭 골목에 좀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통닭집 이름을 얘기해. 그렇구나. 그 통닭집 이름이 김일 통닭집이라고 있다 그러자. 그럼 김일 통닭집으로 몽땅 집합을 시켜. 거기서 여러분들 수고 좀 먹어 안 먹어? 낮술부터 통닭에다가 맥주? 그래, 맥주 먹고. 맥주 먹고 거기서 여러분들 통닭에 대한 강의를 해. 통닭의 역사, 통닭, 제계각국의 통닭의 형태, 그런 걸 여러분 얘기를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과소사회예요. 야, 우리 수원사 한번 수업 한번 해볼까? 진짜? 장소 넘겨가지고. 너 다음 주에 수원으로 와. 내가 통닭 사줄게. 뭐, 여기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뭐 해가지고, 여기 20명 정도면 통닭 5마리면 뒤집어 쓸거 아니야. 뭐, 10만 원 쓰면 되지 뭐. 수원 와서 통닭 먹으면 좋잖아. 수원에 통닭 골목 들어봤어요? 수원에 통닭 골목 유명해. 수원은 통닭, 수원으로 뭐가 떠올라, 여러분들? 수원 갈비. 전국에서 가장 맛있어, 수원 갈비가. 내가 이제 갈비 맛있을 때는 다 가봤는데, 수원 갈비가 제일 나. 근데 비싸. 1인분에 한 4만 8천 원? 비싸. 그러니까 그건 못 먹여, 니들. 그건 니들이 돈 갖고 와서 날 사줘야 돼. 그건 비싸서 못 먹이고. 수원 건제 뭐, 유명한 게 그런 게 유명해요. 통닭은 좀 여러분들도 한 2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 넷이 먹어. 어? 2만 원 정도. 통닭이 2만 원 밖에 안 해.
괜찮지? 왜? 양도 많이 줘. 똥집도 많이 주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가서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자, 그건 그런 거고, 지금 뭐에다 말하냐. 아, 과소사위야 설명하다 얘기했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과소사위야. 그게 아니라, 재단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거 보래.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 결과 제도가 변할 수도 있다 없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학원의 시간표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2시에 끝내다 보니까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프잖아. 그래서 어떡하냐. 여러분간에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1시까지 수업을 하고, 어? 점심 먹고, 2시부터 또 1시간 또 수업하는 쪽으로 시간표를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새로운 시간표가 탄생했다. 그러면 이게 그거 아니야. 제도가 개인을 제약했다? 그럼 우리가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디귿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할 때는 독립 변수가 되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제도로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도는 규칙, 법률, 공식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고, 규범, 관습 등 비공식적 측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도가 한번 형성돼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어. 뭐, 안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변하겠지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죠. 학원의 시간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잘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인천행정고시학원 수업은 보통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9시에 보통들 많이 해. 9시에. 9시에서 1시에 끝내. 보통 오전 수업을. 근데 우리 학원은 10시부터 해야지. 9시부터 하는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어 수업은 9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9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그런 시간표 자체는 거의 여러분들 유지가 됩니다. 학원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성을 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상가로 3번에 이제 구제도와 신제도 양자 비교한 게 나오는데, 자, 구제도는 공식적인 법규만을 구제도. 신제도는 인간들이 공유하는 모든 규범. 아까 여러분들 민습, 문화, 여러분들 유행,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제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밑에 구제도는 외생적인.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제도는 외부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동기를 연관한 게 없어. 제도는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외생적 요인. 근데 이쪽은 제도가 아까 행위자의 선호와 행위를 제약을 해야 하네. 하죠. 그 행위자들은 그들의 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제도가 공식적이고 제도는 변하지 않는 정태적이라고 파악해. 이쪽은 비공식적인 면도 있고 제도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가능성을 시사해 놓고 있어요. 동태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구제도는 제도 그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거시예요. 근데 우리가 파악한 신제도론은 거시도 있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게 있어요. 이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것을 다른 말로 중보미라 그래요. 뭐란다? 중보미. 그리고 미시도 있습니다. 자, 구제는 제도가 이러이러하다고 단지 기술한 이론이고, 이쪽은 처방적 이론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자 비교한 거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제가 새 유파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어딜 보냐? 107페이지 펴보세요.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봐봐. 합리 선택, 역설은 사회학적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럼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경제학의 제도론의 개념은 합리선택적 신제도라고 얘기 전했어요. 했죠? 그럼 제도는 뭐야? 합리선택의 산물이야. 합리선택. 자, 하나 물어보자.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보통 어디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 1번 학교, 2번 경찰서, 3번 여러분들 동사무소, 4번 시장. 어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시장의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에서 경제 활동할 때,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고, 내가 여러분들 생산자, 공급자야.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 나는 판매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옷가게를 한다고 가지고 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저씨, 이옷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18,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 계산을 해. 아저씨, 18,000원 너무 비싸. 아저씨, 10,000원 해줘요. 깎아가고.
깎죠. 그러면 내가 뭐, 아, 10,000원에 못 줘요. 아, 못 줘요. 17,000원 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지 말고 11,000원에 줘요. 그러다 막 계산하다가 15,000원에 여러분들 낙찰돼가지고 상품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서. 있죠. 그럼 이, 지금 얘기한 15,000원이라는 이 가격 제도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소비자하고 여러분 공급자가 산술적으로 계산한 게안한 게야. 계산해가지고 둘다 만족하는 점에서 가격 제도가 탄생해서 냈어요. 이게 합리 선택이야. 그래서 여기 개념 나온 거 봐. 개인의 산술적 계산에 등장하는 공유점. 그쵸? 소비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하는 점, 이게 바로 공유점의 결과가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 다시 보자. 그럼 가격 제도에서 얘기한 가격은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지를 분석을 해야지 요 점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 개인의 행위를 분석을 한게안한 게야? 개인의 손을 분석한 거지? 개인의 손을 분석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것을 개체주의 방법론이라고 그래버린다? 중간에 개체주의 방법론. 개체주의 방법론은 100% 이것을 미시라 그래버린다? 미시. 그래서 위에 미시적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선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해. 그게 전제 한계야. 한번 해보자. 시장에 있는 인간은 이타야, 이기야. 이기의 존재죠. 이기. 그러면 이기적 존재란 말은 벌써 하고 싶은 걸 갖고 다 태어난 인간이 아니야. 욕망이 있잖아. 하고 싶은 걸 갖고 태어난 인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프리퍼런스야. 하고 싶은 거. 막 그거. 그럼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인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은 걸 갖고 태어난 인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왜 서로가 등장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서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선호가 왜 등장했는지 별도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선호는 고정돼 있다고 파악하고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힘들면은 그냥 개인의 선호는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호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고정돼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말또 이해했어요? 우리 민지, 민지야. 민지는 10대 때 좋아한 남자 있어 없었어? 탤런트라면 그런 사람들. 누굴 좀 좋아했어, 10대 때는? 기억도, 좋아한 적 있었다며? 태양? 그래서, 그래. 너 오래 살았다. 그만두자. 자, 여기 보자. 인간의 선호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선 그게 아니라 그냥 고정돼 있다고 그냥 전제한 거예요.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현생 보자. 그럼 여러분들, 시장의 가격 제도는 우리의 선호를 제약을 해야 돼. 합니다. 물품이 너무 비싸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없어. 못 사잖아. 제약받는 거 아니야. 그럼 제약받은 인간들은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해서 야, 저거 사지 말고 가격 좀 다운시키자 해서 새로운 또 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론 자체하고 임의론의 양면성이야. 자, 이게 보자. 제도가 우리의 선을 제약할 때는 결정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여러분들 제도를 만들려면 뭐가 되는 거야? 임의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 여기 보자. 청바지 안에 18,000이라는 가격 제도가 우리의 선호를 제약을 해야 하네. 해가지고 막 흥정해가지고 15,000원으로 만들었어. 아까 공급자가 18,000원짜리를 15,000원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갔던 사람. 베트남 가면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얼마 샀는데? 10,000원 그러면. 그래서 10,000원짜리 3,000원이면 사. 청바지 10,000원이잖아. 그럼 3,000원 주면 판다. 선글라스 10,000원이래. 그래서 아예 안 사니까 아예 5,000원 그러더라고. 왜안 사니까 아예 4,000원 그러더라고. 안 사니까 3,000원에 세개 이기더라고. 그래도 안 샀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베트남 말로 뭐 욕하더라. 그래서 내가 뒤에 돌아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분명히 욕하는 것 같은데 나도 욕했어. 근데 여러분들 여자들 그몸 빼바지라 그래 뭐라 그래 저기 뭐야? 저기 그 우리 그 어머님들 장 보러 갈때 많이 입는 옷잖아. 무슨 작업할 때. 그 바지 되게 싸더라. 한 2,000원이면 사. 그것도 무조건 10,000원이라 그래, 그래들. 그러니까 2,000원에 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베테랑 갈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진짜 그건 괜찮겠더라고. 2,000원짜리. 베테랑 가서 또뭘 먹냐 하면 여러분들 늘그
먹는 게 그러니까 끊임없어지네. 자, 그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결정론 이민론 나왔고 경제학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론적 신재도시. 자, 여기 보자. 역사론은? 여기 보자. 역사의 산물이 제도야. 역사의 산물이. 역사의 산물.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나라마다 역사는 다 틀려, 안 틀려? 틀리죠. 그래서 역사의 특수성의 산물이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특성은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경로의전성이 있고 우연성이 있어요. 자, 경로의전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보통 우리는 역사라고 해야 하네. 하잖아. 현재 각종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기 보자. 각종 여러분들 제도가 존재한다 얘기야. 뭐 정치 제도도 있고 여러분들 행정부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과거 역사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사 풍속 제사 제도 있잖아. 그것도 역사의 산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경로전성이야. 근데 이제 우연성을 얘기할 때는 지진 발생했다, 전쟁 야기됐다, 혁명 구태했다 이게 우연성이야. 그럼 현실 보자. 근데 우연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연성에 의하여 제도의 변화는 잘 생각해 보자. 획가닥 변해, 점진적으로 변해. 획가닥 바뀌는 거야. 쿠데타에 의해서 여러분들 혁명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해서 그럼 제도가 획가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대통령 중심제 해가지고 뭡니까? 어? 그것도 여러분들 영구 연임으로 만들어 놓고 획가닥 바뀌어. 획가닥. 그래서 이 역사론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점진적인 변화로 아니로 파악해. 그래서 그러세요. 거기 이제 우연성 화살표 놓고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 변화 X, 급진적 변화, 급진적 간헐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했어요. 급진적 간헐적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급진적 간헐적인 변화. 자, 그럼 현실 보자, 현실 보자.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럼 혁명 쿠데타에서 제도가 가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 안 돼? 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가. 그러다 중단돼서 혁명. 다시 제도가 또 만들어서 계속 가, 안 가? 가죠. 이렇게 갑자기 팍 중단되는 것을 펑크체이티드 해서 이것을 중단된, 결절된 이런 말 써. 펑크체이티드, 중단된, 결절된. 자, 보자. 획가닥하고 이런 분들 중단돼서 그 계속 가. 계속 가는 것을 균형이라 그래. 자, 여러분들 106페이지, 요 페이지 봐봐. 요 페이지 그림에 역사로 나왔어, 나왔어. 나왔고, 그 2번의 제도 동그라미 2번 쳐봐. 형성된 제도는 지속성, 거기 가로 안에 물어놔. 결절된 균형이란 말이 나와, 나와. 나왔죠? 알았습니까? 결절이란 말은 중단이야. 중단돼서 계속 가다가 중단돼서 계속 가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 이건 여러분들 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이걸 여러분 얘기하면은 오, 너무너무 어려워요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여기 보자. A와 B 나라가 있어. 이두 나라가 있는데, A 나라만의 제도, A 나라만의 문화를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요 개별 사례 연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건 미시가 돼, 고시가 돼? 미시지. 미시야. 근데 이번엔 A와 B를 비교해가지고, 공통된 문화, 공통된 여러분들, 뭐, 행태, 이런 걸 연구해서, 이건 고시야, 미시야? 어? 그게? 고시가 되는 거야. 고시. 근데 A와 B를 비교해서 공통된 게 아니라 A와 B를 비교해서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고시와 미시를 연계한 접근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고시와 미시를 연계한 접근. 이걸 이명 우리는 중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은 중범에서 미시와 고시 연계란 말 나와, 나와. 나왔죠? 이걸 또 중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론은,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이렇게 얘기해. 여기 와봐, 여기, 여기, 여기. 제도는 인간의 선호와 인간의 행위를 제약한다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선호와 행위를 연관이 없어. 알았습니까? 제도를 만들어낸, 제도를 둘러싼 여러분들, 제도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해.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제도는 인간의 선호 행위를 제약한다고 얘기했고, 이걸 인간의 선호와 행위를 연구한 게 아니라, 제도 자체하고 제도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전체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전체주의 방법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오늘 아세요? 전체주의 방법론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개인의 선호는 보지 마시고,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론에서는 제도가 인간의 선호 행위를 제약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자지 말고, 선생님 말고. 어제는 학교에서, 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도 공직 특강을 말을 만들어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노량진에 뭐 일타라는 데로 아주 매일 들어 수업을 하는데, 요새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야. 야,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열심히 애들 안 빠져. 중간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 근데 한 녀석이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데 계속 졸아. 계속. 그래서 내가 나가서 좀 바람 쐬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싫다. 왜? 졸아도 교수님 목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내가 이제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몇 교자니까 시험이 있었대요. 어저께. 시험이 있어서 날방 가냐고. 근데 그럼 오늘 좀 빠지고 좀 하지. 교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 듣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경쟁자가, 이거 보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시원히 자지 말고. 그래도 내 말 들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더라도 나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여러분들 계속 앉아서 공부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놀랬어. 그렇게 야, 얘는 빨리 되겠다. 빨리. 굉장히 빨리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집이 처음 한대. 근데 윤석은 뭐 토익 그런 걸 다 봐놨더라고. 다 봐놨고, 한국어선생 검정시험도 봐놔서 통과시켜놨어. 내가 왜 얘기했냐니까, 그럼 요즘 필수적으로 해야 할 거로 생각해서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군무원도 생각 안 했는데, 교수님도 군무원 공부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접수한대, 그거. 군무원에, 이번에 하반기 시험 있잖아. 그럼 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표정들 봐, 여러분들. 경각심이 생기지. 근데 이건 선생님이 학교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노량진 그런 데 가면 우리 인천보다 학생 수가 많아, 저거. 저거. 노량진에 한 학군대 빼놓고는 우리가 저거. 한 학원에 행사할 시간에 4명 앉아있고 3명 앉아있다. 우리 20명 앉아있잖아. 그리고 인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2학이면 합격을 할 텐데 좀 빨리 하고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왕 시작한 거, 이런 공무원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여러분 수단이고 꼭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야. 늘 여러분들 100이라는 인생을 놔둘 때 공무원 시험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1년이면 돼. 100분의 1만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사업이 얼마 살아왔어? 20년 살아왔잖아. 그럼 얼마 더 살아야 돼? 80년. 근데 80년에서 1년만 투자하면 나머지 79년. 내가 100세를 얘기하고 그런 거다. 늘 120, 140이 맞겠지만 내가 100세를 얘기하는 거야. 건강하게 사는 거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좀 몸이 아파가지고 알츠하이머 걸리고 막 그래서 마시 가면 여러분들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인생의 79년이라는 인생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월을 통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주변에 봐봐. 늘 선생님 나이가 제가 27, 28인데요. 금방 30대. 금방. 그럼 30대잖아. 그럼 아참 31, 32대. 그럼 31, 32 되면은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뽑혀 안 뽑혀? 거의 안 뽑아줘. 거의 안 뽑아줘. 왜? 널린 게 널린 게 27이고 28인데. 26, 27 애들이 널리고 널리는데. 왜? 30살, 31살 먹고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기업의 문화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만들어. 생각해봐. 위에 있는 팀장이 38이고, 신입 애가, 28이고, 새로운 애가 여러분들 30이야. 그럼 팀 분위기가 좀 위화감이 생성이 돼야 돼.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안 뽑으려고 그래.
근데 정부는 관계 없어. 정부는 내년까지 진짜 많이 뽑아. 후년은 장담 못해, 솔직히. 후년은. 왜 그럴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 아니야. 정권 말기 때는 더욱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지금 조국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힘도 굉장히 약화된 거 아니야. 기반이 많이 지금 여러분들 무너졌어요. 그럼 당연히 후년도까지 계속 이런 인력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내가 볼때 약간 회의적이야. 이 말을 얘기할 때는 내년도에 엄청 많이 뽑을 때, 내년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요. 그쪽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애들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급격히. 노량진의 공단기도 지금 공단기 선생들이 셋 나오거든? 나가지고 이제 통화, 전화 와서 물어보면 그때 좀 어때요? 그러면 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야. 일타는 애들은 인원수가 있어. 우리가 일타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잖아? 거기 시간에 인원수가 있대.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원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그 남백정고지 밀비 쓰고 거기 그몇 군데 있잖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한편은 줄어들었지만 현재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애들 공부하는 게야? 그럼 아주 진짜 진짜 열심히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그리고 선생님 1년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을 왜 해? 된다고 생각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안 되는 생각을 왜 해? 그럼 된다고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가져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최선을 다해서 최선. 우리 뭐 정의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좀 앉아가지고 배운 거 한번 정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결하지. 쉬는 시간 때 복도에 자주 만나면 나하고 안 좋아. 내가 가급적 이러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이야. 공부 해야 돼 지금. 하루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5분씩만 할애한다 하더라도 5, 6, 30분을 더 하는 거 아니야. 5, 6, 30. 그치? 5분만 할애한다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30분을 할애하는 거 아니야. 엄청 큰 시간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자. 집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본인들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돼. 내게 뭐냐면 집에 온게 이만데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공부를 막상 한게 없어.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30분, 1시간 그냥 지나가. 밥 먹고 여러분 앉았다 퇴위 보면 또 시간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결단을 좀 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을 가든지 독서실 가든지. 왜 학원에 독서실이 있어 없어? 이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독서실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돼. 지금 여러분들 보자. 10월달 오늘 10월 18일이거든?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 다 가. 그럼 11월 찬바람 불잖아. 진짜 11월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화이팅 해야 돼. 진짜 화이팅 해야 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몇 개라고? 6개월. 금방이야. 금방이래도. 그 시간이, 여러분들, 널널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도 않아. 알았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아우, 그거 거절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해. 최선을 다하면 100% 합격을 해. 내가 얘기했잖아. 합격하면 할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면. 자, 계속 보자, 여러분들. 현재 보세요. 아까 역선호에서는 제도가 인간의 선호와 행위를 제약한다 그랬잖아. 현재 보자. 제약한다고만 얘기했지, 인간이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106페이지 봐봐. 106페이지에 그림 봐봐. 역사로 맨 위에 그림. 선호 행위 제도에서 제약제약이라고 나와. 나왔죠. 인간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건 없잖아.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결정론의 관점이야, 인간을 임의론의 관점이야. 결정론. 임의론은 인간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걸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옆 페이지 보자. 옆 페이지 역사론 해가지고 하단에 결정론이란 말 나왔고 정치학의 이론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사회문화학적. 여기 보자. 사회학적 신제도는 여기 보세요. 사회문화적 신제도론이라고 얘기해. 어? 그럼 제도는 뭐야? 문화의 산물이야. 제도는 문화의 산물. 제도 이코로 문화야, 쉽게. 그래서 여기서는 제도와 문화의 바운더리, 경계를 아예 없애버려. 자, 거기 107페이지 맨 위에 봐봐. 문화에서 가로 안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상징, 인지, 각본, 도덕적 정형이란 말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들? 자, 현재 보자. 우리
기독교라 천주교 나가시는 분들, 개신교 하나 천주교, 개신교. 그럼 십자가를 보면은 좀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가다가 십자가를 보면은 내가 좀 나쁜 마음 먹고 있었지 이런 마음을 좀 버려야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천주교를 나갔어요 초중고를. 그럼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남학생들 보고 싶지.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보면은 이 보는 것도 제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보는 것도 야 내가 이게 보는 것도 제약이야. 보지 말아야지. 또 봤어 근데. 그럼 마음이 좀 아파 나빠. 아프죠.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우리의 선호라 우리의 행위를 제약한 게 아닌 게 이게 상징이야 상징. 십자가 상징. 인지각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 예쁘다. 뭐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징그럽다. 인지각본이에요. 도덕적인 뭐가 도덕이고 이건 몽땅 다 뭐로 문화로 보죠. 그러니까 제도는 쉽게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문화 이코르 제도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론은 다시 여러분들 106페이지 옆에 봐봐. 옆에 보시면은 사회학적 신재도 그림 나왔죠. 그림 봐봐. 인간의 선행위는 제도에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나오지. 인간들이 뭐 제도 만드는 거 없죠? 그럼 이거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아, 결정론이지. 임의론이 왜 나와? 오른쪽 봐봐. 오른쪽 사회학 밑에 두 번째 결정론이란 말 나와, 나. 나왔죠. 그리고 이론, 현재 보자. 제도가 인간의 선호 행위를 결정한다고만 얘기해.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선호 행위 연구하고 전혀 없어. 결정한다고만 얘기해. 그리고 제도 그 자체를 연구해. 그럼 거지야, 미지야? 거지. 전체주의야, 개체주의야? 그래서 거지는 왔고 전체주의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선호, 사회적 선호 문화가 개인의 선호를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것들 사회학적 신재도론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 이론은 선생님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기 보세요. 아까 A와 B를 비교하여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한 여러분들 접근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 자, 합리 선택, 여러분들, 역사론, 사회학 세 가지 가운데 A와 B를 비교하여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한 접근은 뭐지? 크게 역사론적 신재도주의라고 했잖아. 뭐랬다? 역사론에서 중범위 취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기지개. 지금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데 좀 다른 생각 해봐요. 역사론은 제가 아까 A와 B를 비교하여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한 중범위 이론의 접근을 취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근데 사회학은 틀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자. A와 B를 비교해. 해서 A와 B 공통된 여러분들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공통된 제도가 왜 성성되는지 그 이유를 연구한 거예요. 요 공통된 면을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적지 마. 제도의 통영화라 그래. 뭐란다? 제도의 통영화. 왜 제도의 동형화가 있는지를 연구한 거야. 왜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의 이를 비교해 보니까 영국은 재정정책이 발달되어 있고 반면에 프랑스는 금융정책이 발달되어 있어. 이건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야,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야. 다시 한번. 영국하고 여러분들 프랑스를 비교해보니까 영국은 재정정책이 발달되어 있고 반면에 프랑스는 금융정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사회학이야, 역사론이야? 에이. A와 B를 비교해서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했는데, 이거 뭐야? 아, 역사론이지, 이 사람들아. 사회학은 비교해서 공통된 면, 한국과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미국을 비교해보니까 교통제도가 유사해. 그럼 그왜 유사한지를 연구한 것. 이거 말은 뭐야? 사회학이야. 알았어요? 자, 현실 보자. 한국 사람 남성의 머리, 지금 상투 있어 없어? 없잖아. 그 한국 사람의 여러분들, 이 머리 스타일하고, 여러분들, 일본님의 머리 스타일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상고머리다 비슷해. 왜 비슷한지를 연구한 거야. 그 제도의 동향을 연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그럼 한국 남성들 자체가 상토가 없은 이유는 조선시대 때 단발령에 의해서 된 게 안 된 거야. 그럼 일본 놈들이 단발령 자체를 얘기할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안 한 거야. 그걸 강압적 동향이라고 그래. 적지 마세요. 뭐라 한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자. 한국 여성상하고 미국 여성상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 비슷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의 머리 색깔은 여러분들 검정색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갈색이야? 검정색 아니야? 근데 미국 사람 여성들의 머리 색깔은 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요새 한국 여성들은 머리 스타일을 우리 여기에도 벌써 여학생들 보면 한 서너 명이 벌써 갈색 머리를 갖고 있어. 그치? 그럼 한국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이 미국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방 한계하라는 거야. 그걸 모방적 동행하라고 그래. 뭐란다? 모방적 동행화. 듣기만 하라 해서 현실 보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자, 밤에 계양산 올라가서 여러분들 계양골 쪽 치를 바라보잖아. 그럼 가장 많은 게 뭐야? 십자가. 십자가 제일 많죠, 여러분들. 밤에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한다란다. 한다. 그럼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이유는 자, 외국의 기독교 문화 자체가 국내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수용한 거 아니야. 그걸 규범적 도용하라 그래. 그런다? 규범. 어떤 규범을 수용해서 도용할 때 이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교재 앞쪽으로 잠깐 넘겨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니은번에 제도의 동영화란 말 나왔나? 나왔죠. 그래서 제도의 동영화에서 두 번째 줄 조직 구조의 변화는 조직을 더 유사해지도록 하는 과정 동영화의 결과라고 나왔나? 나왔고 거기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영화 세 가지 형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들은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106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위에 동그라미 2번. 역설원적 신제도제에서는 각 국가 간의 상이한 정책이 등장한 이유를 역사적 특수성이나 우연성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 됐습니까? 됐어요? 3번의 사회학적 신제도제에서는 국가의 유사한 정책을 갖게 된 이유를 제도의 동영화를 통하여 제시한다. 한다. 그래서 그러한 지문들을 좀 숙지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제도론적 관점 제가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은 꼭 가져가야 돼. 됐냐? 자, 여러분들 잠깐 좀 정리해보자. 앞쪽으로. 자, 페이지 98페이지. 자, 맨 위에 구제도와 신제도의 비교를 한 거 있죠? 구제도는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 신제도는 공연한 규범. 이쪽은 제도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이쪽은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을 거쳐서 제조가 등장했다. 구제도, 제도는 공식적이고 정태적이다. 신제도로 비공식 동체적이다. 이쪽은 거시. 이쪽은 거시도 있고, 거시는 뭐야? 사회학이고, 거시와 미시를 연관한 것은 역사론이고, 미시는 합리선택이죠. 그 밑에 기술했다. 이쪽은 처방적 이론이다. 넘겨보자, 여러분들. 넘겨서 페이지. 자, 107페이지. 자, 합리선택적 신제도로 나온 거죠. 제도는 개인의 산술적 계산에 등장하는 공유점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그럼 공유점 자체를 파악할 때는 A라는 사람의 선호와 B라는 사람의 선호를 각각 각자 연구를 해야 돼, 해야 돼. 이 개개인의 선호를 연구하는 것을 개체주의, 개인주의 방법론, 그래서 이것을 미시라고 한다. 자, 개인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결정론 이미론의 양면성 지니고 있다. 됐습니까? 옆에 여러분들, 역설원적 신제도주의. 제도는 역사의 특수성의 산물이라 했죠. 그럼 역사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경로 이전성, 역사적 우연성이 있다. 그 밑에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중범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전체주의 방법론 얘기했고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사회학. 사회문화의 산물 얘기했죠. 거시라 했죠. 전체주의 방법론, 결정론 얘기했죠. 거기 들어보세요. A와 B를 비교하여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한 것은 역사론이야, 사회학이야. 역사론. A와 B를 비교해서 공통된 제도, 유사한 제도가 왜 있는지를 연구한 것은 사회학. 이를 위해서 뭐의 동영화? 제도의 동영화. 됐습니까? 제도의 동영화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압적인 방법. 두 번째,
모방하는 방법, 세 번째 규범에 의하여 세 가지 용으로 나눠진다까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 어려워요? 자, 쉬는 시간대 화장실 갔다 오고 좀 배운 거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